오늘 보여드릴 겨울 김장은요, 다음 해까지 두고두고 먹는 오브락지 김치입니다. 제가 담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숙성이 잘된 비트 두 개입니다. 전에는 무말랭이를 했지만은요, 지금은 비트 말랭이로 김장을 했습니다. 비트 껍질이 꾸덕하게 말리는 이유는요, 비트를 썰었을 때 붉은 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썰은 비트를요, 건조기에 말리셔도 좋고요. 또 가을 햇살과 초겨울 햇살은 좋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셔도 좋습니다. 비트 말린 기준을 보면요, 대충 말랐을 때 손으로 꼭 움켜쥐었을 때 손에 주먹에 잡혔다 스르르 풀리는 정도면 됩니다. 양이 많은 비트차를 덮을 때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요. 적을 때는 손바닥으로 비벼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유념하고 나면 비트 안에 수분이 밖으로 배어나와서요, 고운 색을 띱니다. 보통 액젓으로 간을 하지만은요, 오래 두고 깔끔하게 먹으려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 식성에 맞춰 간을 합니다만 짜다 싶게 방문합니다. 건조 마늘을 넣으면요, 1년까지도 마늘 향 그대로 장아찌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통후추는요, 삭으면 씹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춧가루는 비트 특유의 향을 잡아주니까요, 두 수저 정도 넣었습니다. 효소는 보유하고 있는 아무거나 넣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물엿을 넣을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물엿을 먹지 않기 때문에 효소로 대신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데요. 저는 항아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금을 조금 얹어서 꼭꼭 눌러서 여밀물 해둡니다. 짭짤하게 담근 김치라서요. 냉암소 보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시원한 곳을 찾아서 보관하시면 좋겠죠. 너무나 간단한 오브락지 김치 20일 후입니다. 살림살이 없었던 옛날에는 그냥 도 꺼내 먹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먹진 않죠. 북어를 손질해서요. 효소와 마늘을 넣은 것으로 밑간을 먼저 해둡니다. 건조 마늘까지 통통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색상 또한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넣는 황태포가요, 짠기를 감해줄 것입니다. 황태포 자잘한 것을 넣는 것보다요, 덩어리를 넣어서 감기 조절하는 게 쉽습니다. 무침이 너무 뻣뻣하다 생각하시면요, 효소를 조금 더 추가하죠. 그래도 질척하지 않게 무침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쥐었다 놨을 때 스르르 풀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다시 보관용기에 담아서 숙성시킬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꺼내 드실 수 있고요. 저는 10일 만에 꺼내 봤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요. 북어의 구수한 맛이 감돕니다. 이때 북어를 손질해야 간이 맞습니다. 기름 살짝 둘러서 볶아 먹어도 되고요. 지금은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북어 맛이 정말 좋아집니다. 물론 식감도 좋고요. 올가을에 담은 밤 효소입니다. 제가 물엿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밤 효소를 넣었습니다. 생들기름과 참기름을 같이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어느 것을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오그락지 김치는요, 무칠 때마다 많이 바락바락 주물러줘야 단맛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비트는요, 토마토의 8배에 달하는 황산화 작용을 해주고요. 황태는요, 닭가슴살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그 옛날 김장을 담그면요, 다음에 봄이면 쉬어서 김치들은 못 먹었지만은요, 이 오그락지만큼은 여름까지도 밥에 물을 말아서 먹을 정도로 오래가는 그런 묵은 김치입니다. 또한 말린 음식의 장점은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분해서 냉동했다가요, 식사 전 10분 전에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